전라북도 익산의 한 어린이 병원. 두 살배기 민욱이가 병문 안 온 아빠 친구들에게 어리광을 부립니다. 누가 사줬어? 삼촌이 사줬어. 고맙습니다. 했어? 했어? 언제 했어? 고맙습니다. 했어. 응? 삼촌들은 아빠와 함께 LG U+에서 일하던 동료들입니다. 하지만 민욱이에겐 이제 아빠가 없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 이동훈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살. 젊고 건강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 요즘에 이렇게 원대 병원 원광대학교 응급실에 갔을 때 이미 사망을 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저한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셨냐고. 젊은 분이 너무 젊잖아요. 33살이면. 그리고 몸이 원래 안 좋으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몸은 원래 정말 건강하다고. 민욱의 아빠는 죽기 전날까지 LG U+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했습니다. 토요일은 매주 정상 근무. 일요일도 자주 당직을 섰습니다. 퇴근에도 고객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6년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LG U+는 민욱이 아빠에 대해 위로금, 보상금 한 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LG U+ 유니폼을 입고 LG U+ 일을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하청업체 직원,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대기업의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력업체든 뭐 정말 하루하루 일하는 그런 막노동 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썼어도 그럼 LG U+에서 데려다가 쓴 거잖아요. 민욱이 아빠가 사망한 지 한 달 뒤 마지막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오히려 40만 원이나 차감됐다고 합니다. 월급을 이제 창재 오빠 아까 그 오빠 친구가 가지고 왔는데 명세서만 가지고 왔어요. 봉투에. 근데 맨 밑에 뭐 차감을 했다고 40만 원 돈을 차감을 했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월급은 자주 차감됐습니다. 고객 평가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만점을 받지 못하면 월급은 5만 원, 10만 원 등 별 기준도 없이 깎여나갔습니다. 회사가 설치기사에게 영업을 강요해 TV나 전화기 가입을 받지 못하면 월급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 월급까지 깎은 겁니다. 우리 회사만 그러면 우리 회사 진짜 나쁜 놈이죠. 이상한 데죠. 협동대고 협회하고 SK 물어봐요. SK 물어봐요. 이게 이 업계 관례라니까요. 그리고 서비스업이라는 게 근로기준법 생각하면 진짜 이게 이거예요. 기본급은 전혀 없고 인터넷을 설치하면 건당 받는 수당과 영업 인센티브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늘 영업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화장품 영양제 파신 아주머니가 계세요. 매일 오시는 그 아주머니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고 그러는 것 같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을 와서 영업 하나를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더래요. TV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너무 젊은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안쓰러워 보여서 TV 설치를 해줬대요. 저한테도 나 오늘 TV 몇 개 했어? 인터넷 몇 개 했어? 오늘 얼마 벌었네? 얼마 벌었네? 그렇게 얘기만 했었지. 그렇게 막 힘들게 한 거는. 민욱이 엄마는 이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버는 한 달 73만 원으로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합니다. 6년 동안 LG U+에 모든 걸 바친 남편에게 회사가 해준 거라곤
종이컵과 젓가락이 전부였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배려는 장례식장에 종이컵이랑 젓가락 LG 플러스 박아가지고 대준 거. 이 사람도 사람이고 한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빠인데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는 게. 민욱이 아빠가 숨진 뒤 동료들은 지난 6월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난 6일 음독 자살을 시도한 현대자동차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회복치료를 받고 있는 병실입니다. 이 노동자는 39살입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 위세척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뭐 그 위세척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고 뭐 처음에는 왜 살렸냐 죽게 놔두지. 그는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 동료들에게 너무 힘들다고 꼭 정규직 들어가라고 그리고 현대한테 꼭 이기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유서가 올라왔다는 건 시도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119하고 112 신고해서 방문을 뜨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충망을 통해서 떴고 들어가니까 벌써 이제 살색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고. 이 노동자를 포함한 현대차 비정규직 천여 명은 두 달 전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회사를 이겼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하청 노동자지만 실제로는 현대차 직원이라는 판결입니다. 4년 만에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이 노동자는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현대차 울산 공장 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조를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 그 조합을 직원 하든지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청이 있을 때 그때 들어 지금 못해. 아니 제가 그분하고 여자분하고 정규직 노조에 협조가 없으면 취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규직 노조는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나 오라고 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해줄 이유가 없고요. 비정규직도 알아서 하십시오. 비정규직은 외롭습니다. 2010년 이후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무더기로 냈습니다. 18건입니다. 비정규직들이 점거농성 등을 해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판결이 난 배상액만 234억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낼 수도 받을 가능성도 없는 돈입니다. 진짜 몇십 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받지도 못할 돈을 이렇게 그 한다는 것은요. 이게 비정규직 지혜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하고요. 이 여전히 10월 23일 울산지법은 2010년 점거농성을 벌였던 산해하청 노동자 122명에게 70억 원을 현대차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독자살을 시도한 노동자는 이 122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비정규직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지금이라도 취하하면 손해배상에서 빼주겠다는 게 믿깁니다. 실제로 몇몇 동료들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송 걸지 않겠다. 뭐 부재소 활약서를 작성하면 소송을 다 취하해줬어요. 그런데
법원 판결대로 정규적으로 전환해라고 주장하는 동지에 대해서는 일절 취약 없는 거죠. 거의 4년 만에 1심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 2010년 노조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소했지만 아직까지 손 놓고 있는 검찰. 대선 때 특별 근로감독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자살을 시도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취재진에게 회사가 통장까지 가압류할 수 있다는 공포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동자의 입에 수면제를 집어넣은 손은 아마 노동자 자신의 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내가 자살한다면 새벽일 거야. 8월 달에 한참 더울 때잖아요. 그때 우리는 휴가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뭐 12시, 1시까지 막 이렇게 밤 10시 넘어야 이제 거의 퇴근하는 그런 분이고, 일요일 날 제가 일할 때는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쉬고 일한 적도 있거든요. 거의 살인적인 노동을 시키죠.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이제 뭐 입에서 단내 납니다, 진짜. 물리적 폭력도 행사하고. 예. 아니, 물리적 폭력이면 어떤? 뭐 주먹으로 얼굴 때린다든지 뭐. 예. 아, 회사 사람이요? 그치. 관리, 예, 관리자가. 뭐 또 뭐 맞는 건 이골이 나 있으니까. 후배가 한 명이 있었어요. 네. 후배가 한 놈이 제 손을 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선배니까. 걔는 와이프가 있고 이제 막 뭐 3살짜리, 6살짜리 이렇게 아들내미, 딸내미를 둔 아빠인데 내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월급부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한 100만 원 남지? 그거보다 더 밑으로 볼 수도 있죠. 이러니까 이제 그걸 몇 개월, 수개월째 그렇게 돈을 받아가니까 이제 뭐 집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죠. 그 월급 봉투 들고 또 가려니까 얘가 그날 술을 많이 먹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그날 막 기분도 울적하고 그래. 그놈 붙잡고 저도 울었어요. 노력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그래왔듯이 최선을 다했다. 2년은. 그런데 아주 24개월을 꽉 채워 쓰고 벌어졌네. 내가 순진한 걸까? 터무니없는 약속들을 굳게 믿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게. 사실 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어. 나도 사람인데, 나도 마냥 오래가는 건전지 아닌데. 멀어져가는 그 모습 이제는 더 볼 순 없지만. 처음에 우리 외친 구호가 그거였습니다. 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최저임금법 보장하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 우리 기계가이든. 이 너무 재밌잖아요. 44년 전에 젠틀 열사께서 똑같은 구호로 있으나마나 근로기준법 안 지켜줬다고 분신하셨는데. 지하 수행도 막장 봉쇄 농성 식수 투척 못 먹고 말랐어.
꺼져가며 땅 속에다 흙에다 울부짖는다 울부짖는다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